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,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, 그 마음과 마음의 연합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. 특별히 이 마지막에 어려운 때에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. 또한 아버지,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시고,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.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.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됨의 속성, 그 에야드의 영이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연합하게 하시고, 아버지 이 분리와 깨어짐의 시대 속에서 한 몸을 이뤄내는 가정으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